담백하고 시원하게 국수가 참 딴 데보다 특이하게. 그렇다 보니 수십 년 넘는 단골 손님도 많은데요. 우리가 요원 제가 벌써 왔다 갔다 한 제가 이진아. 아이고 이진아 너무 얘기야. 아무것도 아마 발걸음이 안 떨어져. 지금 올해 40년째. 40년이요? 네.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국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동곡장 오일장이었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거 달달이 밀가루 100업은 나오는데 자꾸 집에 쌓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로 칼국수 했는 게 지금 이때까지 이제 업을 이어온 거죠. 40년 동안 칼국수의 맛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보조 요리사로 나섰는데요. 오. 칼국수 만들기 그 첫 번째 관문은 반죽하기. 아, 이게 중요하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어머니를 돕기 시작한 큰아들은 벌써 반죽 경력 20년을 자랑합니다. 큰 반죽 덩어리는 작게 잘라 조금씩 치대는데요. 그깔거 대충 자르는 것 같아도 덩어리의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크기가? 네, 1kg. 1kg요? 네. 아니 이거 저울도 안 달아보고 어떻게 하세요? 매일매일 반죽하니까 알죠. 직접 달아보세요. 달인이시군요. 그냥 넘어갈 제가 아닙니다.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무게를 재고 또 재어봐도 정확히 1kg. 중간 정도입니다. 화면일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죠. 아, 전통이요? 이게 안 쏘고 네. 손으로만. 손으로만? 손만 이게 노하우고. 그게 제대로 손칼국수네. 정신. 외고집 칼국수 맛의 첫 번째 비법. 국수 한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특히 면발 반죽은 손으로 주무르고 치댈수록 특유의 쫄깃함이 더해진다고 하니 더욱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와,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반죽 담당 큰아들의 역할은 여기까지. 반죽을 써는 건 어머니인 사장님의 몫입니다. 이야, 한석공 어머니시네. 와, 어머니, 그쵸? 와,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자르세요? 맛이 심한데요? 그래도 이거는 기계로 자른 것 같은데요? 잘하시더라고요. 오랜 역사를 지니면 다 잘하게 되겠어. 어떤 집 갔더니 자가 장인의 손길로 한 가닥 한 가닥 썰어낸 칼국수 면발. 40년을 갈고 닦은 솜씨가 한눈에 보이죠? 국수를 요래 썰어가지고 삶으니까 손님들이 기계국수지 이게 무슨 손국수냐고 왜 오해를 자주. 그러니까 가끔은 없어. 우리 기계 자체가 없으니까 손으로 쓰니까 안심하고 드시라 해도 안 믿는 분들이 되고 있어요. 보조 요리사 한다면서 이거 네. 한번 해봐요 이거. 어머, 제가 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여자라고 칼질 어느 정도 하면 다 할 줄 아는데. 사장님의 따스한 격려 속에 제가 좀 무모한 도전에 나섰는데요. 무모한다. 그 결과는. 아이고. 아, 이거는 고수가 아니고 우동보다 더 굵고 못 써, 이거. 손님들이 믿겠는데. 그래, 이제 손님들은 믿겠네요. 같은 면발, 다른 느낌이죠? 사장님의 손맛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인데요. 이 도마가 네. 우리 시어머니 쓰시던 도마거든요. 내보다 더 베테랑이지. 그러면 이제 곧 어머니 도마도 좀 지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 고생 많이 했지,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에게서 배운 솜씨로 칼국수를 만들어 팔았다는 시어머니. 그 손맛을 며느리 석종옥 사장이 3대째 이어받았는데요. 4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큰아들 부부에 이어 요즘에는 5살 외기 손자가 칼국수 만드는 데 아주 푹 빠졌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잘하네. 작년부터 지가 신기한가 봐요. 그래가 지도 반죽 달라게 요만큼 떼줘나 나는 병 가지고 처음에 밀었어요. 그래도 5대 후계자가 될 재능을 타고난 것 같죠? 네. 면 팔았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화끈한 볼거리 바로 아궁이였는데요. 여기 아궁이에요? 당장을 떼네요. 고수 삶는데 아궁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떼서 하니까.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가스레인지하고는 열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잖아요. 맞아. 온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열기가 나무 떼는 거하고 가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둘이 맛이 다르죠. 열이 굉장히 높으니까 불이. 고수가 좀 빨리 삼키면서도 이게 빨리 꺼지려 퍼지는 기가 덜하지. 외고집 칼국수 맛의 두 번째 비법. 옛날 방식 그대로 아궁이 불을 이용해 국수 면발을 삶는 건데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면을 삶으세요? 이렇게 뜨거운 데서. 더워도 어떡해요. 이거 뭐
고집이 그 어쩔 수가 없는데 여름에는 우리도 짧은 옷 이거를 못 입어. 이거 막 화상 입은 거 그냥 화상 자국이. 화상의 흔적도 이제는.